제 생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퍼플스톰의 커맨드 컨커 4 타이베리안 트와일라이트 실황 중계 GDI 5편 냉혹한 진실 편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 어떻게 됐지?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거, 이 와중에 그 아내가 사망해 버렸죠? 근데 그건 별 신경 안 쓰고 지금 사령관이 군인이라서 일단은 군인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어차피 좀 이따가 알려주니까 좀 이따 그냥 보여드릴게요. 영상부터 봅시다. Sorry, sir. 이런. There's no sign of her body. 완전히 폭발해 버렸네. These were Kane's men. He was there. He was. 그 제임스 대령은 You blind son of a bitch. 케인을 안 믿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적이었다 이거지. Son, she goes after Kane, and we're gonna lose yellow zones for good. TCN will be as good as Rios gets wind of this, and Kane's done. 이게 안 맞아갖고. Leave Colonel James of her command and confine her to quarters. 대령은 케인을 안 믿는데 케인이 있어야지 TCN을 정상적으로 가동시켜갖고 타이베리움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충돌이 된다. 그래서 사령관한테. 주인공인 사령관한테 제임스 대령을 구금하라고 한 것 같아요. Kane won't get away with this. 얘는 아내를 팔아먹네요. 아내의 복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군인으로서의 나인가 남편으로서의 나인가 그런 느낌입니다. 케인의 수송기를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수송기가 조금 수상한 곳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스크린 외계종족 타워에서 잡히던 신호하고 비슷한 신호를 송출하는 걸 보니까 이걸로 너도 무슨 짓을 저지를 것 같다 그런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임스 대령님은 이때야말로 케인을 그러니까 케인이 지금 착한 척하고 있는 거를 민낯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케인하고 그 기디온하고 서로 이 시설을 장악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은 인공위성 이 수송기의 목적지를 엔지니어를 투입시킨 다음에 방어를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라색 나드하고 빨간색 나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를 보면 둘이 합세를 해서 저하고 싸울지 아니면은 프리포 오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게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공격으로 갑시다. 어이 뭐야 이거. 얘는 왜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러고 있어. 바로 펴고요. Commander, you'll have to get an engineer into the communication structure next to the node. 뭐 어떡하라고? We should be able to hack in from there. 이게 New objective received. 일단은 구결합시다. 얘는 탱크니까 아마 얘부터 때려야겠다. 미사일 쏘는 애부터 쳐야겠네요. 한 마리 더 있다 이거지. Central command. 울프는 필요 없어. 타이탄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아마 그러니까 1회차 플레이 하는 사람들은 지금 뽑을 수가 없는 유닛이긴 한데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커맨드 컨커 2, 3, 4 계속 나오는 근본 유닛인데 뭐 생긴 것도 멋있고 하는 짓도 멋있고 뭐 그런 유닛이라서 이게 뭐더라? 레이저 죽었? 끝났고요. 위성 중계기 체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죠? 얘가 뭐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불독은 뭔지 모르겠고 일단은 아는 유닛만 뽑아야 되나? 그 다음에 타이탄을 한 명 더 뽑을 수 있을까요? 36, 39, 45 안 되네. 42하고 10 얘가 6이니까 아 되는구나. 이거 된다. 얘네 뽑고 다음 지역이 여기거든요. 일단 엔지니어 가지고 업그레이드부터 갑시다. 업그레이드 이거 먹을 수 있나? 점프 되지 얘들아. 점프 된다. 업그레이드 찍고
파란색도 없고. 근데 파란색은 뭐에다 쓰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직도. 노키 폭발하기. 어, 뭐 내가 먹었어. 두 개가 됐죠? 이게 원래 하나 아닌데? 모르겠다. 일단 출발합시다 얘들아. 얘들아 출발하자. 접어. 아 게임을 접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 이거 잠깐 갔다 올게요. 엔지니어가 속도가 빠르니까 금방 금방 먹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뛰어. 업그레이드가 중요하지.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 오케이.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는 다 했고, 3단계 업그레이드는 지금 다 잠겨 있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티어 시스템 때문에 제가 뭐 적어도 한 20레벨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은 이상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타이탄! 몸빵해라. 그렇지. 잘하고 있어. 그리고 제 공격형 MCV도 지금 그 공격 기능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같이 움직입시다. 그 다음에 얘 잠깐 펴고요. 엔지니어 이걸 가지고 오면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긴 해요. 뭐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좋아지는 걸까? 3번. 어 뭔가 아닌데? 이거 대체 뭐에다 쓰는 걸까? 이건 폭발이고. 폭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거 하나 먹었고, 얘는 뭐에다 쓸까 고민을 좀 해봅시다. 일단 들고 있고. 난 무슨 업그레이드 같은 거에 쓰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일단은 얘... 아씨 불편하다. 더러운 유닛이 있다고? 잠깐만요. 어 얘 왜 이렇게 뛰냐. 엔지니어 한 명 더. 엔지니어 어, 속도를 맞추려면은 얘도 타이베리움을 먹읍시다. 이거 뭐지? 잠깐만요. 옵션에 무슨 사전 기능 같은 거야? 어 요거 잡았고요. 아 죽는다. 휴, 죽을 뻔했다. 와 진짜 죽을 뻔했다. 얘 좀 수리해 주지? 같은 엔지니어로서? 아 이거 있는 동안 아이씨 뭐 어쩌란 것 같아. 들어와. 니가 먹을래? 어... 파괴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아닌데? 얘네들 먹어라? 먹으면 뭐가 좋긴 좋겠지. 어... 어디부터 갈까요? 일단 직진을 해야겠죠. 직진은 그래야 인공위성 아 이거 먹을 수 있다. 잠깐만 맘모스 탱크 먹으러 가자. 맘모스 탱크 먹으러 간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위쪽 보라색이 케인이겠죠? 빨간색이 기디온이고. 저거 버로우 유닛이 디텍트가 되는데 버로우 유닛이 뭐가 있지? 라라라라라. 일단 나 맘모스 탱크 먹으러 가야지. 맘모스 탱크 먹으러 간다. 이쪽에 뭐가 없나요? 어 이쪽에 뭐가 없네? 왜 없지? 이지 모드라서 그런가? 일단 싸우시고요. 어... 잘 싸우고 있죠 지금? 오 잘 싸운다. 맘모스 탱크 하나만 먹으면 아무튼 그... 저거니까요. 뭐지? 지휘 점수가 제한이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지휘 점수를 오버할 정도로 저거를 먹으면 유닛들을 먹으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예. 얘도 싸운다. MCV도 싸운다. 크롤러 일단 맘모스 탱크를 후다닥 먹어치우고 지금 먹자. 아 지금 못 먹나? 아 먹었다. 좋았어.
나이스. 그럼 지휘 점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설의 맘모스 탱크 수리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엔진이 어디 갔어? 어. 이거부터 먹고 와. 뛸 수 있냐? 뛸 수 있지? 믿는다. 오케이, 근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제 어디가 아닌 거니? 그다음에 요거 요 포탑도 먹어주시고. 어휴, 잠깐만 크게 왔다. 잠깐만 크게 왔다. 크게 왔다. 펴. 싸워야겠다. 우리 지금 뭐 잃어먹었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뭘 잃어먹었는? 오 뭐야 이거 뒤에. 튀어 튀어 튀어. 완머스 탱크. 네가 몸빵을 해야지. 누구한테 맡기는 거야 지금? 얘가 이걸 먹어야겠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회복하고 관련된 아 얘를 회복시켜야지. 왕탱이 사는 게 낫죠. 이게 뭘까? 어 먹었어. 이건 어떡하지? 지금 열심히 치료 중인데 엔지니어 한 명 죽었나요? 없네요. 어쩔 수 없지. 킹 쩔 수 없지. 이게 뭐하는 거야? 오케이. 맘모스 탱크 업그레이드. 오 미친! 아바타 잡으라고. 아바타 잡고 먹읍시다. 어 아바타 잡고 먹어버려. 먹어! 오케이. 몰라요. 지금 뒤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죠? 위성 충격이 체력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이거 맘모스도 먹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지금 당장은 어떻게 반대편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뛰어! 저거 먹고 와. 지금 엔지니어가 하나도 없다. 엔지니어를 뽑을 지휘 점수도 없어요. 백업 시스템. 아 이걸 하면은 자네한테 엔지니어를 안 뽑아도 바로 먹어 치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고요. 아바타 공격 한번 해볼래? 또 아바타하고 맘모스 탱크하고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의 그 대표 그 보스 유닛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제 생각에는 아바타가 더 멋있는 것 같긴 해요. 커맨드 앤 컨커 3에서는 아바타가 능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많이 까이긴 했는데 뭐 야 저 뭐가 많이 있는데? 잠깐만 맘모스 뛰어! 뛰고 바로 후진. 어 오, 뒤에 뭐 있다. 아니야 오벨리스크 아니야. 상관없어. 괜찮아. 아 안 괜찮아. 드롭 빼. 마모스 드롭 빼. 어씨야 마모스 죽으면 안돼. 아바타 안타깝지만 네가 몸빵을 좀 해줘야겠다. 난 어차피 GDI도 아니잖아. 너 뭐하니? 너 깝치지마. 아바타 에바타 레디. 좋죠? 이게 아바타다. 뒤로 가까이 오지 마라. 아바타 공격. 아바타 야 너 뭐야. 뛰지마 제발. 뛰지마 아바타. 이거 되게 세 보인다. 얘 죽을 것 같아요 왠지. 일단은 얘 줄이고 여기다 다시 펴봅시다. 여기다 펴면은 아마 힐을 받을 수 있겠지. 야 얘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 예, 너무 나댄 죄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펼 수가 없는데? 펴. 자리가 없어서 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이대. 자리가 없다. 진짜 자리가 없다. 일단은 뭔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데 여기 이게 있거든요? 아바타도 죽었다!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서 유닛 따로 뽑을 수 있거든요? 아 미리 뽑아놓은 걸 그랬다. 씨. 코만도 이걸 한번 뽑아볼까? 지금 좀 많이 죽었어요 우리 편. 근데 어차피 이게 뭐 센 거를 뽑아. 일단 싸워봅시다. 계속 싸워봅시다. 그 다음에 맘모스도 뽑을 수 있고 얘 뭔지 모르겠는데 꽤 좋을 것 같아요. 던져봐. 폭탄 던졌어요? 제트팩도 있고 언제 터져. 오우씨 별로 무리가. 야 왜 이렇게 버티니 니들. 이거 먹고요
야 얘가 너무 세다 씨. 이거 먼저 깨야 돼. 야 그리고 좀 강한 애들만 먼저 때리는 것 같아. 치사한 놈들이. 아 같이 죽었다 씨. 마무스 일단은 본진은 하나 깼고 이거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있네. 엔지니어 뽑을 수 있냐 지금?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얘 아 잔해구나 이거. 좋다 업그레이드 했다. 밟을 수는 없고 나 엔지니어 하나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코맨도 얘네 이것도 다 잡아 먹어야겠다. 왜 이렇게 못 때리지? 맞다. 이거 왜 뺏겼어요? 미쳐버리겠네 진짜. 우리 엔지니어죠? 아바타 먹자. 아씨 이거 먹히면 안되는데. MCV 아직 살아있고 잔해고요. 엔지니어를 이거 다 먹어버립시다 빨리. 아바타도 먹어버 아바타 먹 아니 이거 먹자고. 이렇게 얘도 죽으면 먹고 이렇게. 됐다 됐다 이제 좀 살았다. 그 다음에 포탑 다 제거합니다. 이것도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얘는 무슨 유닛이지? 아 얘 잔해잖아. 됐다. 아 잔해가 이게 자동으로 살아나네요. 이거 아까 업그레이드 해갖고 다행히. 자 그러면은 인공위성 중계 내부로 엔지니어를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엔지니어가 없거든요? 엔지니어를 뽑으려면은 밥 20개를 없애야 되는데 마무스 두 개 다 없애야 돼? 아바타를 없애도 지휘 점수가 다행이다. 일단은 먹읍시다. 맛있게 먹었고요. 그러면 한 마리 더 뽑을 수 있거든요. 침투는 성공했습니다. 케인이 시스템을 잠가놔서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조심해라. 그러면 지금 이거 빼고 MCV 방어해야 되니까 이거 빼고 방어를 바꿉시다. 여기로 순간이동 시킬 수 있지. 5분 동안 방어해야 돼요 이곳을. 얘 무슨 유닛이야? 어! 뭐야 이거! 사이언스 펜슬! 이거 어떻게 싸우라고? 나 공중 유닛 가능한 유닛이 없는데. 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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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를 찍고요. 여기 뭐가 많이 있는데 이거 먹고 옵시다. 나 몰라 뭔지 모르겠지만. 아 네가 먹으면 안 되지. 어 이거 뭐야 저거 해야 되니까. 어 등급 올려야 되니까. 가자. 코만도도 지금 일로 갈 수 있나? 어 있다.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 아 잠깐만 얘 이미 별을 달고 있네. 이미 별을 달고 있었다. 57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올려야 되지? 야 짬밥 안 되는 애가 없어. 다 열심히 싸워갖고 짬밥이 없는 애가 없다. 공중 유닛이 약간 파워가 모자란데 어차피 별 필요 없어요. 이거 여기다 끼우면 안 되겠다. 올려 여기다가 설치해야지. 지금 명색이 방어인데 방어를 안 하고 자빠져 있니? 지상하고 공중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애 없나? 만들어지는 게 느리다. 이거 보고 이거 막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밥이 57이고 얘가 좀 지금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되겠죠? 다른 날랐다. 막아라! 오케이 미사일. 또 없어? 또 없어? 5분만 막으면 돼요. 5분만 막으면. 야 우리는 크롤 우리는 한 명인데 왜 얘네들은 두 명이야? 2대 1이잖아. 공격 목표 위치에 로켓 탄막을 현상합니다. 음파 로켓으로 개선시킵니다.
어딨냐? 얘는 강화. 강화. 로켓 탄마? 변신. 변신. 음파로 캐시나 할까요? 어우씨. 아, 공중유닛이 좀 오는구나. 조심해야겠네요. 아, 큰 거 같다. 씨. 뭔지 모르겠지만 큰 거 같다. 일단 뭐든 지워야겠네요. 일단 뭐든. 일단 지상 유닛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유닛만으로 승부를 할 수 있으니까 공중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허허. 스트럭처 레디.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 잡아야 되거든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근데 얘 지금 자체 회복하는데? 어떡할 거지? 공격 공중 공격이 가능한지는 안 써 있어갖고 뭐 보기가 좀 힘들다. 로켓 중형 항공기의 강함 써 있잖아요. 그럼 중형 항공기를 쏘라고. 멍청한 것들아. 우리 죽는다니까. 응, 됐다. 이거 공중에도 던질 수 있을까? 잡았다. 내가 로켓을 싫어하는 이유. 아, 난 로켓 겁나 좋은데. 업그레이드 할 만한 유닛이 없네요. 네. 일단 방어 미션이면 무조건 방어로 껴야겠네요. 얘네들은 지금 유닛도 뽑을 수 있고 뭐 사람 유닛이지만 유닛도 뽑을 수 있고 저것도 뽑을 수 있으니까 건물도 뽑을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거죠. 얘 왜 안 만드냐? 30초만 버티면 됩니다. 이게 쉬운 난이도가 이 정도인데 어려운 난이도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어차피 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싱글플레이가 약간 두 명이 플레이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어갖고 아마 별 이쯤? 이쯤? 얘네들 뭐 서로 연동시켜서 공격하는 것 같은데. 강화 다 강화시켜. 다 강화시켜. 음파 공격 뭔지 모르겠지만 어 얘 나한테 쐈어. 이걸 미쳤나봐. 음파 로켓을 업그레이드했고 지금 포탑도 다 만들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빵초. 정보를 업로드하고 있는데 이거 또 이러네. What just happened? That bastard came must have booby trapped this whole thing. 그런가? 이겼어요. 이긴 이겼는데 냉혹하게 이겼죠? 발굴팀 제거. 이건 아마 만모스 탱크 두 대 다 먹어야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못하는 거고 다음 시간에 무슨 스토리가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플레이하니까 내용을 까먹어갖고 되게 신기하게 재밌네. 재밌는 게임입니다. 재밌는 게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